관광만큼 열악하고 건설 현장보다 더 위험한 곳. 대형 선박을 만드는 조선소의 작업 환경이다. 크고 작은 사고는 이곳에서 일상이 돼버렸다. 그리고 그 일상적인 위험은 가장 약자인 산의 하청 노동자에게 집중된다. 이들이 작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기란 쉽지가 않다. 그 고공농성이라는 거는요, 죽음을 전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죽으러 올라간 거예요, 사실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곳. 60m 크레인 위는 생존의 공간이 아니다. 대우조선 산해 하청 노동자가 그 위에 오른 지 90일째다. 어떤 절박함이 그를 그곳으로 내몰았을까? 한때 수주량 세계 1위를 기록하기도 했던 대우조선 해양. 거제 옥포 조선소 도우겐 건조 중인 대형 선박들이 늘어서 있다. 수많은 노동자들은 같은 문으로 출근하지만 그 안에는 두 개의 계급이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산해 하청 노동자다. 지난 6월 중순, 조선소는 평일과 다름없이 바쁘게 돌아간다. 수주 물량이 많은 때는 주말 근무도 흔한 일이다. 완공 기일을 맞추기 위해서다. 휴일 근무자 대부분은 하청 노동자. 작업에 몰리면 안전은 뒷전이 되기 일쑤다. 수미터 기둥 아래로 추락 방지 그물망조차 없는 상황. 그리고 그날 오후 사고가 났다. 작업 중이던 하청 노동자가 맨홀 아래로 추락해 크게 다쳤다. 그날 저녁 사고 소식이 동료들에게도 전해졌다. 이번에 사고 난 지역은 방이 아니에요. 그 작업용으로 예. 올라갔다 내려가게끔 예. 만들어놓은 예. 임시로 만들어놓은 그런 홀. 예. 그다음 나중에는 이제 그렇죠. 막을 거고. 예. 그리고 청테이프로 이렇게 발라놨단 말이죠. 예. 저도 청테이프로 발라놓은 거는 이거 사고 사고 전기 설치 작업 중. 바닥으로 추락한 사고잖아요. 근데 사진을 봤을 때 이 주위에 절대로 깃대 안 세우고 아 저, 이게 이제 발로는 그 예. 떨어진 그 홀이라는 얘기지 이게. 예. 저 그렇지. 요런 자국이 있었던 거는 사람이 추락하면서 찢어진 예. 거죠. 예. 그 다음번에 느들느들하게 있잖아요. 지금 요거는 맨홀 안에 맨홀이 뚫렸으면 방이 아니고 완전히 땅바닥이에요. 15m 그대로 직하에 안경 안 썼네, 보안경 안 썼네, 뭐 고수차에 서명 안 했네. 그런 것만 보고 다니는 거. 핵심적인 이런 걸 안 보고 다녀요. 이거 분명히 딱지 사유거든요. 현장에선 노동자의 안전보다 생산성과 기업 이윤이 먼저였다. 이 회사가 좋았던 건 처음에 문구가 누구도 다쳐서는 안 된다. 그 문구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너무 좋았고.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다쳐도 비중이 막 계속 다치고. 다음 날 노조 활동을 하는 상기 씨가 병원으로 향한다. 하청 노동자가 다칠 경우 대부분 원청인 회사는 한 발 물러나 있다. 우리는 인재라고 보는데 회사 측에서 보는 거는 본인 부주의
이런 식으로 지금 모든 사고를 다 그런 식으로 다 몰아붙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는 책임을 회피하고 모든 사고를 다 노동자들한테 전가하는 부관자실에 계시다고는 했는데 그거는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그 뭐 서류로만 보고 사진으로만 봐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오늘 오늘 한시 반에 와야 되는데 30분밖에 문의가 안 되니까. 아니 다친 동료는 중환자실에 격리돼 있어 가족 외엔 면회가 허락되지 않았다. 환자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계속 통증 호소하고 있어. 힘들어하는 동료를 눈앞에 보고 있자니 가슴이 먹먹해진다. 아, 막 대포니까. 갑작스런 아들의 사고 앞에 어머니는 경황이 없다. 회사에서는 좀 뒤에가 발을 빼버리거든요. 뭐 치료를 해주는데 뒤에가 자기도 이제 부담된다. 거기 그러면은 부담하고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 그래 병이 걱정돼야 된다. 그래. 안 그래도 간호원이 그러면 그래 회사에서 자꾸 전화가 오고 그러는데 자도 일하는데 그러면 그분은 이제 회사에 하고 가지고 충분하게 준비하고 다 이렇게 보상을 받으셔야 됩니다. 또 그렇게 회사에 주게 돼 있어요. 근데 회사는 중간에 그 연봉이 거슬려요. 또 하다 보면 눈치를 보고 그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행히 뭐 심각한 재해는 입지 않으셨다는 얘기만 들어서 아이고 다행이다 했지 사고가 어떻게 생겼고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 시간이 꽤 지났는데요. 지금 벌써 한 3주 저희들도 뭐 산지사고 나면 기본적으로 산지사고 났으니까 주의해라 그래서 전사에 공유하고 그런 데에 대한 그 안전교육 강하고 그런 건 있어요. 저도 이제 그 정도 수준이지 그게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어쨌는지 그 부분에 대한 파악한 건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분위기가 다치면 조용히 해라. 그거죠. 그 다치면 생산에 지장이 있다. 뭐 전체적으로 탈의실이나 들어가면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이제 그 공상치를 해주고 좀 유야무야 시키고 그렇게 하죠. 실질적으로 지난해 자신도 산재를 당했던 박신재 씨 다쳐도 힘들어도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이 지금 하청 노동자의 처지라고 말한다. 지난 5월 대우조선에서 일하다 사망한 20대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사망한 지 10개월 만의 일이었다. 돌연사로 처리될 뻔했지만 당시 작업 환경이 고인의 죽음과 연관이 높다는 소견서가 제출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사인을 조사하고 소견서를 쓴 류현철 씨는 직업 환경 의학과 전문의다. 봤더면 그 당시에는 이분이 일하시는 장면인데요. 되게 좁은 공간에서 백킹제 부착이라고 해서 아마 철판을 용접을 잘 시키려고 철판 모재들 강철들을 예열판을 붙여가지고 한 50, 60대까지 올려야 되거든요. 그럼 예열판 자체온도 한 100도, 120도 올라가는 거죠. 강철 구조물인 선체 내부는 한여름이면 매우 고온 다습한 환경이 된다. 바깥 기온에 용접 등으로 인한 작업 열기까지 더해지면 최고 6, 70도까지 오른다고 한다. 유족분들이 보내준 자료입니다. 이게 자료인데 반장님이란 분하고 이렇게 서로 의사를 나눴던 게 이제 고온에 일정 시간 노출된 경우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몸이 견딘다. 하지만 쉬지 못했다. 사고 한 달 전에도 휴가를 원했지만 하청업체 반장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처리해야 할 물량이 많았던 까닭이다. 좀 쉬고 싶다 쉬었다가 전화로 말씀드려서 죄송하다라고 입장했는데 그 반장님이라는 분이 보낸 답 메시지 딱 두 줄입니다. 내일 물량을 보고도 엿먹어라 이기재. 대화를 보면 안타깝죠. 그 쉬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쉬는 거고. 당시 동료들과의 문자 내용에는
그의 소망이 담겨 있다. 24. 청년은 정규직이 되고 싶었다. 하청업체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 몇 명을 뽑아가지고 추천제로 직영으로 보내주는 이 관행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장이나 그 사람들은 잘 못 보이게 되면 직영 추천제에 물 건너가는 거죠. 이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꿈이 직영 명찰 달고 직영 옷 입고 근무하는 겁니다. 뭐. 조선소 안 독 주변으로 컨테이너 가건물이 즐비하다. 대우조선 안에만 100여 개 이상으로 추산되는 사내 하청업체의 사무실이다. 조선 산업 세계 1위로 올라선 2000년대 이후로 하청 노동자도 급증해 2013년 말 기준 18만 3천여 명에 달한다. 주요 3대 조선소의 61%가 하청 노동자다. 선박 공정 대부분이 하청업체에 배분된다. 배는 하청이 만든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하루 종일 좁은 통로에서 엎드린 채 용접을 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그보다 더 힘든 일들이 하청 노동자 몫으로 돌아갔다.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거의 노동량의 90% 가까이를 하기 때문에 저희 빨판공 같은 경우에도 좀 배의 가장 밑에 부분 아니면 가장 높은 부분 지금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일하는 빨판공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일은 똑같은가요? 하는 일 똑같지 않죠. 더 많이 하죠. 더 많이 하고 더 고생하죠. 일은 시가파이 더 많이 하고 대우는 걸 받고 나니까 지금 대한민국 현실 아닙니까 그게. 하지만 하청 노동자들에겐 그들의 권익을 대변해줄 노동조합이 없다. 노조가 있는 노동자들한테는 굉장히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산재사고가 안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위험한 거는 다 하도급 주거나 하청업체들한테 이제 넘어갔다는 얘기죠. 특히 조선소의 사망사고들이 대물림된 거죠. 하청노동자들한테. 그러니까 보호받지 못하는, 보호해줄 수 있는 울타리가 전혀 없는 노동자들한테 그냥 무방비로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산재 은폐 의혹도 제기됐다. 건강보험료 청구액을 토대로 추산한 재해율 추정 수치와 공식 재해율 사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은 대우조선 해양. 지난 3년간 무려 60배에 이른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니까 이 제조업 라인이 60, 70, 80년대부터 쭉 하청을 받아들인 거고 그 시발점은 조선이었어요. 지금은 원청이 있고 그다음에 하청이 있고 그 하청도 1, 2, 3으로 집단하청이 나뉘어지고 이 집단하청 내에는 또 개인하청이 붙어있는 아주 위험한 구조로 가다 보니 워낙 위험한 사업이고 특히 이제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데니 이렇게 하청이 된다는 것은 위험이 하청된다는 거잖아요. 죽음에는 순서가 있어요. 하청, 비정규직, 사회자격자부터 먼저 죽어요. 지난 2007년 대우조선 하청노동조합을 조직하기 위한 준비위원회가 꾸려졌다. 그 중심에 강병재 의장이 있었다. 그런데 그가 다니던 하청업체가 문을 닫았다. 2009년도에 그 회사가 원청의 압력에 의해서 폐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폐업과 동시에 이제 해고된 상태가 됐고 다른 같은 이제 직장 동료들은 전부 다 고용 승계가 돼서 이제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지금 강병재 그 의장을 포함한 한 4명 정도가 고용 승계가 안 돼서 회사 일을 못 하게 됐고 하필 노동 활동을 열심히 하던 사람들만 해고됐다. 2011년 강 의장은 부당 해고에 대한 복직을 요구하며 조선소의 송전탑에 올랐다. 첫 번째 고공농성이었다. 당시 그는 복직 확약서를 받고 88일 만에 지상으로 내려왔다. 하지만 4년이 지나도록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대형정령도 보내고 요청도 하고 뭐 집회도 열고 여러 가지 어떤 노력을 했지만 결과가 없기 때문에 어떤 반응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최소 복직 문제 이것만은 반드시
보여가지고 내려오겠다. 그리고 이제는 내려오지 않겠다. 지난 4월 강 의장은 60m 크레인 위에 다시 올랐다. 그가 외롭고 힘든 싸움을 시작한 것은 자신처럼 쉽게 해고되고 보호받지 못하는 하청 노동자의 권리를 찾고 싶어서였다. 부당한 행실에 대해서 제가 현장으로 돌아가서 하청 노동자들과 함께 굴종당하고 함께 의방당하고 함께 분노해서 반드시 대우조선 비정규직 노동자 정신에 보장되어 있는 우리 노동자들의 가장 기초적인 권리 동료들은 크레인이 바라다 보이는 자리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바람이 불면은 저게 뭐 엄청나게 흔들린다고 그러거든요. 안에 저 위에 있으면은. 뭐 작년에 이 태풍이나 장마철에 봤을 때. 제 크레인이 팽이처럼 도는 경우도 봤습니다. 윙윙윙 소리 낼 정도로 보고. 벌써 90일째. 궂은 날이면 땅 위에 사람들 걱정은 더 커진다. 크레인 위에서는 비가 오면은 그냥 절망하게 돼요. 이 비의 끝이 어딜까? 이게 태풍으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비가 오면 이렇게 흐르거든요. 벽으로 물이 줄줄줄줄 이렇게 흘러와요. 그럼 이제 이불을 들죠. 이불 들고 발도 안에서도 발이 다 젖고 머리도 다 젖고. 안개가 계속 꼈어요. 그럼 크레인 밑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거긴 섬이니까 또 해무가 이렇게 있잖아. 그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나만 하늘에 동동 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크레인 끝에 홀로 강병재 의장이 앉아있다. 사실 아직은 사내 하청 노동조합을 만들려는 소수의 노동자들 처지가 사내에선 작은 섬과 같다. 퇴근 시간에 맞춰 열리는 고공 농성 지지 집회. 하지만 이들과 함께 행동하는 노동자는 그리 많지 않다. 대우조선 정상립 사장은 복직 하객서 즉각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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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강병재 동지가 대우조선의 수만에 이르는 하청 노동자들은 왜 노동조합을 만들자는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걸까? 지난 88일 철탄농성에 복직 하객서를 조선 회사인 원청과 물량을 받은 하청 간 갑을 관계 때문이다. 15년간 대우조선 안에서 일했지만 대우조선 직원은 아닌 최인송 씨. 작업복의 이름에 주식회사 코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 이제 지금 업체 앞에 작업복이에요. 이 코원이라는 업체가 1년 1개월 하고 이제 문을 닫았거든요. 15년 동안 회사가 몇 번 바뀌었나요? 지금 현재 한 네 번째입니다. 근데 실제 상황으로서는 뭐 자기네들은 뭐 우리 하청을 관리 안 한다고 하는데 돌아가는 구조상을 보면은 하청 직접적인 눈에 보이진 않지만 관리는 해요. 인원 체크 다 하고 아침 조회도 사람 몇 명 왔는데 다 체크 다 하고. 사내 하청 업체는 수개월에서 1년 단위로 원청인 조선회사로부터 물량을 받는다. 재계약을 하고 말고는 사측에 달려있다. 어떤 이유에서든 재계약을 못하면 그 회사는 문을 닫게 된다. 업체가 폐업을 하고 나면 이제 남아있는 우리 근로자는 말 그대로 우리 노동자는 그대로 수평이도 이제 다시 인수하는 그 업체로 이제 그대로 들어가요. 실제 상황 보면은 자기 입맛에 맞게끔 서로 요리를 하기 때문에 그럼 아무리 일 잘하고 기량이 뛰어나도 이게 안 맞으면 다 자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저 업체 직원들은 항상 늙고 고용 불안에 이제 시달리는 거죠. 하청은 재계약 때문에 원청에 눈치를 봐야 하고
하청 노동자는 회사가 폐업하면 노동자 신분을 잃게 된다. 이런 고용 구조 속에서 노조 활동은 어렵다. 어느 업체가 그걸 각각 문제 받아주겠어요? 업체 자체가, 업체 내장에 근무하던 그 업체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 한번 저렇게 찍히고 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블랙리스트. 이게 돼가지고 뭐 조선 3사에는 취직이 힘들어요. 현대, 삼성, 대우 취직하기 정말 힘들어요. 강병재 동지가 하청 노동자들의 정당. 삼성중공업 해고 노동자 김경습 씨. 그도 하청 노조를 설립하려다 부당 해고됐다고 주장한다. 좀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해고가 되고 나서 정말 많이 외로웠어요. 억울하게 해고가 된 것도 많이 힘들었지만은 하물며 저하고 같이 연대를 해주고 투쟁을 해주는 사람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강병재 동지가 나타나서 뭐 이렇게 손을 잡아주면서 격려를 해줄 때 정말로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지난 3년여 동안 김경섭 씨는 삼성중공업 앞에서 복직 요구 1인 시위를 벌여왔다. 사측의 대답은 시위 및 상호 사용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이었다. 삼성중공업 전문가 후문에 가면 저희 비석이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저 고시문에 보면은 첫 번째로는 거제 지역 일반 노동조합 또는 김경섭은 거제 지역 일반 노동조합을 삼성중공업이나 삼성조선 일반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을 넣어서 사용하지 말라. 고시문의 핵심은 간단히 말해 삼성중공업이란 이름을 어디에도 사용하지 말라는 것. 이를 어기고 김경섭 씨가 상호명을 한번 사용할 때마다 1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통영법원은 판결했다. 부당해고, 노조 설립 탄압 같은 말도 써선 안 된다. 9일 동안 사용했다는 이유로 하루당 1일당 100만 원씩 그렇게 해서 900만 원을 청구를 한 내용이고 인터넷 포털에서 그가 사용한 카페 이름이 검색됐다는 이유로 2,200만 원이 추가로 청구됐다. 해고자 신분인 김 씨가 당장 변제하지 못하자 지방 곳곳 압류 딱지가 붙고 집이 강제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 처음에 돈이 없어가지고 처갓집에 애기 엄마를 시켜가지고 죄송해요. 빌렸죠. 네. 처음에는 또 빌리고 두 번째는 또 집을 다 담보를 해서 무슨 일로? 지금 회사 노조 설립 운동을 벌이는 하청 노동자에겐 사측의 눈이 따라다녔다. 저희가 기록에 남겨야죠. 아니 이렇게 찍지 마시고. 아니 왜? 아니 찍지 마십시오. 예, 예 찍지 마십시오. 아니요, 전 찍어야 됩니다. 저 원래 찍는 사람이 그게 직업입니다. 아니 왜 이 사람? 아니 왜 반말이세요? 왜 반말이세요? 왜 찍냐고? 왜 반말이세요? 처음에 아마도 이제. 사내가 아닌 농성 천막에서 하청 노동자를 취재할 때도 대우조선 경비원이 출동했다. 인터뷰 하신다고요? 예, 네. 네, 좀 확인 좀 하시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네. 저희가 좀 파급 좀 해달래가지고 근데 이건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려줄 의무가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여기 이게 불법 회계 아니죠? 이 장소에 대우조선 회사 안도 아니고 이걸 더 간섭하면은 이건 내가 가만히 안 있지 이제 그걸 이상하게 보고 안 했다고 또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정확하게 안 알려주더라 그러는데. 알려줄 의무가 없으니까. 사측의 감시와 동료들의 따돌림. 노조준비위원회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이다. 이렇게 관리를 꼼꼼하게 합니까? 엄청 심하죠. 너무 관리는 대부분 끝납니다.
내가 산재를 하기 전에 같이 막걸리를 먹고 하던 친구들까지, 동료들까지 거의 경쟁적으로 막 사람을 갈구는 거죠. 저 사람을 갈구무라 해서 자기도 이제 시급이 좀 올라간다. 이제 그걸 막 특히 관리자들이 옆에 있으면 더 심하게 하고, 특히 막 서른 한두 살 된 그런 애들까지 막 지나가면서 막 담배기를 뿜고 얼굴에 막 때릴 것 같은 이런 막 모션을 취하기도 하고 좀 그랬죠. 그래갖고 막 좀 힘들었습니다. 그 순간이 힘들었고. 진짜 열받는 거는 이 같은 동료들끼리 그런 것들을 막 조장해가지고 이제 동료들이 나를 공격하게 만드는 거. 회사는 이제 오히려 이제 가만히 있고 동료들이 막 아이 니 당신 때문에 회사 힘들어져가지고 월급 날 자꾸 미뤄진대. 그게 다 당신 때문이래. 그런 얘기. 그리고 아이 회사가 그 내놓을지도 모른대. 그런 얘기. 그게 다 뭐 당신 한 사람 때문이다. 그런 게 나오면은 이제 이럴 때 제일 힘들지. 이럴 때. 그러면 더 이상 못 버티지 사람이. 포스코에서 16년을 일하다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 양우권 씨. 포스코 사내 협력 업체인 이지테크의 하청 노동자 양우권 씨는 지난 2011년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당한 뒤 광양제철소 앞에서 복직 투쟁을 벌였다. 양 씨의 복직을 미루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철소 아니면은 그 직장 같은 게 없습니다. 이 건설이든지 다른 쪽에 타 업체 예 일을 해야만이 먹고 살 수 있는데 여기 뭐 영원히 죽으라는 소리죠. 결국 대법원까지 이어진 소송에서 부당 해고 판결을 받았고 지난해 5월 복직했다. 그런 그가 복직 1년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람답게 사는 세상, 노동자들이 노동권이 온전히 보장받는 세상을 위해서 노동자합을 결성하고 28년이 지나도록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여전히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는 온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양우권 열사와 같이 노동자합을 인정받고 노동자다움을 선언하는 게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 처참한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가장의 복직을 기뻐할 틈도 없었다. 회사에 다시 다니기 시작한 지난 1년 동안 양우권 씨 삶은 더 피폐해졌던 까닭이다. 회사에서 일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양 씨에게 회사는 구석자리 책상만 내주었다. 올해 이제 작년에 복귀하고 뭐 1년간 또 격리돼 있는 상태에서 너무 힘들어해서 그 기간 동안에도 이제 하루 8시간 격리돼 있으면 힘들어잖아요. 그러면 자기 연차 있으니까 격리돼 있는 것보다 차라리 저한테 차라리 상경투쟁이라 가자. 그래서 본인이 막 연차 두 개 쓰고 저하고 상경투쟁을 간 적이 있어요. 차라리 상경투쟁을 가면 뭐 감시당한 느낌은 없고 내가 외치고 싶은 거 피켓을 들고 이렇게 좀 외쳐보기라도 하니까 그래도 마음이라도 시원하다. 이제 차라리 나 그냥 해고돼서 저 해고투쟁을 그냥 다시 하고 싶다. 차라리 뭐 그런 이야기까지. 두 번이나 해고되고 복직됐어라도 그 해고의 두려움보다 복직돼 있었던 두려움이 몇 배가 더 컸었던 거죠. 그래서 오직하면 자기가 차라리 그냥 해고되기를 차라리 바랬던 게 아닌가 싶어요. 양 씨는 생전에 쓴 일기를 통해 사측의 노조 탄압을 폭로했다. 포스코 사내 하청지회 노조원이었던 그는 사측의 집요한 노조 탈퇴 요구에 시달렸다. 이지테크의 유일한 하청 노조원이었던 그는 복직 후에도 회사의 감시 카메라와 동료의 집단 따돌림에 시달려야 했다. 한
115일간요. 예. 아무런 업무도 주지 않고, 사무실 한쪽에 책상 앞에 앉혀놓고, 네. 앉혀놓고, 아무 일도 안 시켰어요, 저한테. 그리고 상부에서 직원들에게 나하고는 이야기도 하지 말고, 회사 밖에서도 만나서 밥도 먹지 말고 술도 같이 먹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져서 직원들이 나하고 회사에서 눈 맞추는 것도 그리했습니다. 예. 지금은 아무런 업무도 없이 그냥 5월 23일 입사해가지고, 복귀해가지고, 제출소 내내 현장에는 못 들어가고요. 예. 밖에 그냥 책상 하나 달랑 줘가지고 거기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이때까지 130일 넘게 앉아 있습니다. 단지 노동조합이라는 이유 하나입니다. 예.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포스코가 무노조 정책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포스코의 지배 개입이지요. 예. 하늘에서 연대하겠다는 말을 남긴 채 떠난 양우권 씨. 아, 팔 내리시고. 그의 죽음으로 이지테크에 더 이상 포스코 하청 노조원은 남아있지 않게 됐다. 내 행렬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제1문으로 향했다. 생전 양 씨가 복직 투쟁을 벌이던 바로 그 자리에서 노제가 열렸다. 그는 화장하여 제철소 1문 앞에 뿌려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새들의 먹이가 되어서라도 자신이 일했던 곳으로 날아서 들어가 보고 싶은 간절한 바람 때문이었다. 죽어서라도 그가 가닿고 싶던 현장은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여서 차별받지 않고 일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을까. 노동조합은 모두의 이익을 대변하는, 적어도 일하는 사람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그 다음에 사용자별로 나뉘는 조직이 아니라 노동자면,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면 그 어느 업장에 있든 하나의 조직으로 만드는 걸 선택할 거냐. 그러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아마 그게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래서 당장의 내 이익이 아니더라도 우리 동료의 이익으로 바라볼 거냐. 도대체 우리 동료라는 게 누구냐. 뭐 우리 쪽에서 봐서 옳은 일이지만, 옳다고 생각하겠지만, 저들은 잘못하면 사양 찍이라 하면 이런 거였죠. 실제로 몇몇 사례들을 빼놓고는 하청노동조합이나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성공하기가 힘들었어요. 지금까지는. 현장 안에서 하청노동조합이 비정규직 노조가 성공하려면 정규직 노동조합의 협조와 연대가 필수적이거든요. 정규직 노조가 업무 안 해주면 발붙일 수가 없어요.
등에다가 새겨다니는 구호들이 노동자는 하나다 라는 외침은 비정규직들의 절규예요. 그러니까 정규직들이 동의해서 하나의 이념으로 사상으로 체화된 것들이 아니라 비정규직들이 외치는 아우성이에요.